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제 채널에 초반 영상들이 벌써 2년이나 흘렀고, 그때 당시에는 유행했지만 요즘은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과거 영상을 리뉴얼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뉴얼 시리즈 첫 번째는 해수어항 구매를 할때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항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구성을 하거나 아크릴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유리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와 아크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리고 아크릴은 유리에 비해서 투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고요. 가볍지만 또 튼튼합니다. 대신 단점으로 뽑는 것중 하나는 기스에 취약하다는 건데 무조건 뭐 유리에 비해서 아크릴이 절대적으로 기스에 취약하다라고 좀 보기엔 조금은 어렵고요. 사실 샌드가 자석닦이에 껴있는 상태에서 이제 닦으면 당연히 유리도 기스 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항을 이제 구매하기 전에 이제 사이즈를 보통 정하게 되는데 어항 사이즈를 보통 30cm당 한 자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뭐 한자 어항이나 아니면 일자 어항이라고 많이 칭하게 되고요. 당연히 30cm 단위니까 60cm 같은 경우에는 2자 어항이라고 많이 칭합니다. 90cm는 3자 어항, 그다음에 120cm는 4자 어항이라고 많이 칭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인 45cm는 한자 반입니다. 근데 한자 반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지 않고 자반 어항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60cm의 절반을 좀더 더하면 75cm, 그러면 2자 반, 그다음은 3자 반, 그다음은 4자 반인데 보통 3자 반이나 4자 반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도 않을 뿐더러, 뭐, 가로 사이즈가 105cm 혹은 135cm의 어항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브라는 용어로도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큐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동일한 어항을 얘기를 합니다. 30큐브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다 30cm이고요. 45큐브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45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용어로는 광폭어항이라고 많이들 이제 보게 되는데, 광폭어항은 그냥 폭이 좀더 넓은 어항을 뜻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중에 세로 길이가 좀더긴 어항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한자가 30cm라고 하면은 광폭은 30cm보다 좀더큰 45cm 정도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2자 광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2자 광폭이라고 하면은 2자니까 당연히 가로가 60cm겠죠. 대신 이제 세로랑 높이가 60cm보다는 적지만 한자보다는 크니까 2자 광폭이라고 늘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60 곱하기 45 곱하기 45는 2자 광폭이라고 칭한다면 60 곱하기 50 곱하기 50은 역시 이것도 2자 광폭입니다. 그리고 담수 기준으로 보면은 광폭 이외에 뭐 소폭, 중폭, 광폭, 초광폭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수어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폭이라고만 칭합니다. 그리고 뭐 소폭이라고 하면 당연히 폭이 30cm보다 적겠죠. 그러면은 보통 해수어항에서는 셜로우 수조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다음에 유리를 구성할 때는 두께가 중요하는데 두께 같은 경우에는 T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께가 6mm면 6T, 10mm면 10T라고 많이 칭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담수에 비해서 해수가 두께가 좀더 두꺼운 유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수가 3에서 5T 정도의 45큐브를 쓴다고 치면은 해수는 6T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뭐 담수가 60cm면 6T, 해수는 한 6에서 8T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수가 담수에 비해서 두께를 좀더 두껍게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는 수류 모터와 같이 이제 어항에 설치를 하게 되면 떨림이 발생을 합니다. 담수에 비해서 해수 어항은 좀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내구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유리를 좀더 두껍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수보다는 당연히 이제 소금이 들어가니까 좀더 비중 같은 게 무겁겠죠. 그래서 좀더 두껍게 많이를 하고요. 디아망이라고 이제 많이들 칭하게 되는데 디아망은 철분 성분이 낮은 어항입니다. 즉, 철분 성분이 낮기 때문에 투명도가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리 두께 쪽을 보면은 이제 뭐 약간 녹색기가 있냐 없냐로 따지게 되고 좀더 투명도가 높겠죠. 그런데 디아망 같은 경우에는 업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아망이 아니라 크리스탈 수조나 크리스탈 어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더 맞습니다.
마치 호치키스냐 아니면 스탬플러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가 길게 되면은 중앙 쪽 유리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배부른 어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배부름이 좀더 지속이 되면은 실리콘이 터지면서 어항에 물이 다 쏟아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강대라는 거는 이제 수조 위에 유리를 덧대는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로가 길면 길수록 그 사방에다가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이제 보강대를 놓게 됩니다. 보강대 어항의 가장 큰 단점은 조명 거치가 좀 어렵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에서 설치하, 그러니까 거치하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보강대는 거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D자로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플로에다가 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60큐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다. 저 역시 저랬고요. 저렇게 설치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유리와 유리를 이제 덧대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리 안에 당연히 실리콘을 쏘았겠죠. 그러면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미는 힘은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견고한데 반대로 아래로 내리거나 즉 그러니까 실리콘의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은 되게 취약합니다. 무게가 많은 조명을 저기에다 거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내리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리콘이 벌어져서 누수가 생길 위험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버플로 쪽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건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항도 마찬가지인데 어항도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 안쪽으로 미는 힘은 괜찮습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밀는 힘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고요. 이제 오버플로에다가 어항을 거치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다 뭐 기둥을 세워서 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천장에 거치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항을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의 이제 스타일로 운영을 할 거냐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뭐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일반 거리식 어항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배면 선풍 어항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배면 선풍 어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단 선풍 어항이 있습니다. 일반 거리식 어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항에다가 거리식을 거치해서 운영하고요. 당연히 여과력이 조금 더 취약합니다. 이거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35큐브 어항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하단에 시아노가 좀와 있죠. 여과력이 좀 확실히 부족하다고 전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막을 제거하려고 이제 유막 제거기를 달았지만은 아무래도 유막 제거기 자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저게 좀 시간이 지나면 저 사이가 다 막혀요. 그럼 결론은 또 유막 제거에 조금 불편하겠죠. 계속 초반에 제 선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풍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배수조입니다. 즉 이제 정화 작용을 거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어항이 있는데 어항 옆면에 만약에 배면 선풀을 설치를 한다고 쳤을 때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넣겠죠. 물을 일정 수위까지 넣은 다음에 이 물이 오른쪽 배면으로 이제 물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고 정화 과정을 거친 물은 다시 나오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면 선풍 어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좌측이나 우측에 이제 빗살 무늬로 된 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는 그냥 물이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각종 칸막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좌측으로부터 이제 물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계속 물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역할 쪽에는 보통 양말 필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양말 필터는 큰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은 스키머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스키머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면 당연히 안에 기포가 생기겠죠. 그 기포를 통해서 작은 이물질을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스키머를 설치를 하고 나서 가동을 하면은 거품이 스키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도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위에 기포가 많이 생기겠죠.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 기포가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버블 트랩입니다. 버블 트랩을 설치함으로써 스키머 안에서만 이제 버블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말 필터와 스키머로 1차, 2차 이제 한 번씩 걸러준 다음에 그 다음은 여과제나 히터 같은 거를 좀 많이 넣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리턴 모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리턴은 그냥 말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모터입니다. 즉,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정화 작용을 다 거쳤으니까 물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빗살 무늬로, 그러니까 이제 배면 선풍의 빗살 무늬가 꼭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죽수 이제 내부 배면 선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습니다. 그 제스트의 시가렛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이 안쪽으로 흐르게 되고 왼쪽으로 갑니다. 그다음 밑으로 가서 위로 간 다음에 다시 리턴 칸으로 넘어가는 형태이고요. 그럼 당연히 오버플로 밑에는 양말 필터를 설치하게 되고 왼쪽에는 스키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머를 설치하고 나서 가동을 하면은 기포가 밖으로 나올 테니까 당연히 위에 쌓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버블 트랩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물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버블 트랩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할수 있겠죠. 이제 배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배면을 어항 안에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 배면 어항입니다. 네. 그리고 칸막이에 각종 유막을 제거하면서 각종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외부 배면 어항, 말 그대로 외부잖아요. 그럼 어항 밖에 선풀을 설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풀가 어항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으면은 밖에 있는 만큼 물량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물량을 좀더 확보를 해서 안정성을 좀 올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단 선풀 어항인데 하단 선풀 어항은 역시 받침대 밑에 별도의 이제 선풀을 구성을 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항 받침대 안에 각종 장비를 설치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위에는 수류 모터랑 조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까 내부 배면이나 외부 배면에 비해서 선풍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럼 훨씬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하단 선풍 어항이고요. 그 다음은 내부나 외부 배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리식 또는 외부 여각인데, 웬만하면은 거리식이나 외부 여각의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이렇게 코칭을 해주거나 멘토링을 해주지 않는 이상, 혼자 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소 추천은 안 드리고요. 물론 가격으로만 보면 거리식이 가장 싸겠죠. 그 다음은 내부 배면이나 외부 배면이 싸고요. 역시 제일 비싼 건 하단 선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고 하단 선풀을 일단 구매를 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운영을 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고,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뭐, 현재 하단 선풀에 내가 산 구조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는 마음에 드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좀 고치고 싶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배관을 좀더 다양하게 빼고 싶고,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걸잘 정리를 해서 새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항 시리즈에 제가 유튜브를 올렸을 때 많이 질문 받는 것중 하나가, 그래서 내부 배면 선풀이나 뭐 하단 선풀 도대체 어디서 사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리움에서 죽스 내부 배면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마린코스트에서 오지 시리즈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트A는 시가렛 시리즈를 판매를 하고 있고, 카스 리프팜은 카스 시리즈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배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부 배면에 비해서 판매하는 곳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스트 A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뭐 테마리움이나 마린코스트, 카스 리프팜은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제스트 A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을 하셔서 가입을 하고 그다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입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신 사장님이 계시다면은, 협찬을 만약에 저한테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 선풍어항인데, 제가 지금 1200 어항을 하고 있잖아요. 1200은 역시 아쿠아플래너스에서 이제 주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마린코스트, 제스트A, 카스 리프팜, 그다음 셀바스, 뭐 아쿠아티스트, 동물나라 등등 집 근처에 있는 수족관에 방문을 하셔갖고 하단 선풀을 판매하고 있는지, 각종 어항에 어떤 걸 판매하고 있는지 한 번씩 여쭤보시면은 아마 상담을 친절히 다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협찬을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